네, 소감이랄 게 있나요? 끝내줍니다. 네. 너무 기분 좋고 이렇게 광주까지 팬분들도 많이 찾아오셔서 저희한테 응원해 주신 덕분에 선수들도 다 힘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아직 저희가 시즌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, 잠실 때도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 때도 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신다면 알기로는 100% 이제 찬다고 들었는데 네, 꼭 팬들과 꽉 찬 야구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2018년에 그 타격왕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타격왕 의심도 많이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급해지고 타격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졌었는데 그때만 해도 또 바로 기회가 또 올 줄 알았는데 3년이 지나서 이렇게 올 줄 몰랐고 또 한번 기회가 왔을 때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냥 많은 분들께 팬분들도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갑치님 감독님도 저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안 좋을 때도 계속 믿고 기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선배들도 항상 저 믿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일 마지막으로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부자 타격왕이 흔치 않은 기록 최초죠. 세계 최초. 이제는 이름표를 좀 떼고 네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야구를 좀 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네, 제 덕분에 또 한번 매스컴을 타시게 되고 네 제 덕을 좀 보시네요. 그러니까 아빠도 뭐 지금 2군 타격 코치시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생각해요.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2군 타격하는 형들도 뭐 얘기 들어보면 정말 잘 가르쳐주신다고 해서 지금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일이 너무 존경스럽고 또 기회라는 거는 또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리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도 그 역시 그 말씀 항상 잘 새기면서 순리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이제 또 잠실에서 다시 뵙게 되는데 작년 잠실 너무 아쉬웠었는데 올해 잠실은 꼭 저희가 웃으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잠실의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